초대해 주셔가지고 공직선거제도 개혁, 특히 이 지금 사전선거나 그리고 이제 전자개표 관련돼서 좀 들여다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사실 헌법학계에서는 많이 이런 전자개표나 이 지금 선거에서의 이런 부정이 개입된 여지에 관련돼서 많은 논의가 있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공직선거법 뭐 이 계획이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전체적인 의견이 좀 있는데 이거 전자개표에 관해서는 좀 논의가 활발하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발표해 주시고 또 이거 시스템적인 문제 또 여기에서 어떻게 개선되어야 될지도 지금 아까 토론자 소장님께서도 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드러난 사실만 해도 벌써 이제 부처선거나 직접선거, 비밀선거, 자유선거 부분에 있어서 뭐 더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건 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뭐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서 실현되고 또 헌법이라는 게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의기관을 통해서 국가 의사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의기관이 선출되는 이 중요한 이 제도 안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정말 이건 법원에서도 공명정대하게 밝혀져야 될 일이고 또 바로잡아야 될 일이 명백하다고 보여집니다. 공직선거법의 278조에서 투표 선거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된다, 보장돼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아까 그 시스템 구현하시고 설명하고 보니까 투표 비밀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어서 입법하는 것이 문제가 크게 심각해 보이고요. 그리고 해외 사례 보면은 앞에서 잠깐 언급해 주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 해외에서는 이 전자투표뿐 아니라 전자투표도 네덜란드 경우에 있어서는 일찍 도입했다가 또 일찍 폐지를 했었던 사례가 있었고 또 네덜란드의 전자투표 투표기를 이제 독일에서도 따라서 했다가 독일에서도 그것이 연방헌재에서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전자투표기가 이제 선거의 공공성 원칙이 위변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예 폐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유형이라고 선언을 했었고요. 그 이유는 처음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89년도에 선거법을 전면 개정해갖고 전자투표를 투표기를 승인하고 사용하는 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그리고 또 그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법령도 다 이제 개정을 해서 합의 법령들 개정해가지고 이제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전자투표를 했었는데 이때 이제 이 전자투표에 대한 안정성 이게 해킹으로 해서 얼마나 선거 조작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시범이 보여졌고 그로 인해 갖고 시민단체가 이걸 이제 소송을 해서 전체 이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고 이 전자투표기가 폐기가 되는, 그래서 의회에서 아예 전자투표기 승인에 관한 규정 자체를 폐기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독일도 2009년도에 이제 판결이 이 전자투표제 관련된 규정 자체가 일반인이 이 선거의 전 과정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선거권자들이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검증을 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었다. 네, 그래서 검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적인 요구다라고 분명히 판시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왔던 게 이제 선거의 공공성의 원칙에 위반이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연방헌재에서 아예 이 규정 자체가 위헌이라고 선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비춰봤을 때 보면 우리 대법원 또 헌재까지
다투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이건 사실은 위험성이 좀 많아 보이는 지금 현재 시스템 전자 기표하고 또 투명성이나 안정성이 전혀 보장이 안 되는 이런 시스템은 좀 위험성이 커 보인다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논란이 많고 또 해킹의 위험이나 또 뭐 또 본인 개인 이제 신분을 확인을 해서 신분을 확인을 해서 명의 도용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이번 투표에서 보면은 해결이 안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런 논란이 있는 면에 있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제도 보완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법원의 판단도 좀 앞으로는 이렇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 법학 학자들 중에 이 선거제도 특히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연구하신 분들이 아직 거의 제가 한 분도 못 뵀어요. 그래서 엄주희 교수님이 또 헌법학 교수로서 앞으로 또 헌법 개정하자고 막 할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 연구해 주십사는 의도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민경욱 전 국회의원님 그리고 국투본 상임대표님 정치제도 개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한 2시간 할 줄 알았는데 4시간 가까이 했는데 아주 굉장히 알차고요. 제가 이 중계를 하다가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이제 다시 중계를 유튜브 중계를 한 시간을 놓쳤는데 여기 뭐 공선감이나 별님이나 누가 저 전제할 수 있도록 나중에 해주신다면 제 유튜브에도 올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 오늘 발표를 해주신 가장 그 중심적인 내용을 발표해주신 장영우 사장님이나 위금숙 소장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저 소중하고 보석 같은 얘기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특히 이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씀을 알아듣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대강대강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전문인들께 맡기는 거죠. 맡기면서 이 보편타당한 정치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치인으로서 놓치면 안 될 것들 이런 것이 있는데도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곳에서 컴퓨터 뭐 소프트웨어라든가 아니면 컴퓨터 전반 뭐 해킹 뭐 보안 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조금의 지식이라도 있는 분은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이번에 이영 중립부 장관 같은 경우에요. 근데 이영 이 사람은 바보 같아요. 전혀 이쪽에 신경을 쓰지 않고 부정선거가 없다고 해가지고 우리 그 저 애국 시민들로부터 난타를 당했죠. 여기 계시는 두 분이 정말 훌륭한 분들이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저는 다행히 기자 생활하면서 입찰 담합 또 컴퓨터 해킹 인터넷 인터넷 뱅킹 해킹 여기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하고 뭐 깊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하여간 저 나름대로는 기자 중에서는 KBS에서는 제일 선구적으로 취재를 해서 다큐멘터리도 두 개나 만들고 특종상도 받고 대한민국 방송 대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관심이 있었고 그런 경력 때문에 제가 이번에 제 지역국뿐만이 아니죠. 전국 혹은 미국과 잡친다면 전세계를 덮친 이 부정선거의 물결을 한눈에 보고 눈치를 챌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할 말이 많지만 한 45분까지 10분 동안 한다고 얘기를 생각을 한다면 이런 에피소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건 굉장히 오해를 받아서 제가 괴로웠던 기억도 있는 초기 부정선거 투쟁에서
힘들었던, 그것도 내부에서 공격을 받아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제가 어디 누구한테 보내주셨겠죠? 보내주신 유튜브를 보게 됐는데 그 유튜브는 제가 볼 당시에 600명밖에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유튜브가 아닙니다. 근데 그게 좌파에서 하는 대담 프로그램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죠. 뭐 올린 게 600밖에 안 보고 그러니까. 근데 그때 어떤 내용을 얘기했냐면 탄핵이 된 다음에 시민의 눈이라는 문성근이 조직한 좌파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이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투표 과정을 감시하자는 시민단체예요. 그 시민단체에서 여기 계신 이 두 분 같은 컴퓨터 전문가, 프로그래머, 기술자 이런 분들을 이런 사람을 대동하고 어디를 들어가느냐? 중앙선관위를 쳐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뭐를 요구하느냐? 너희들 지금 이 전자 개표기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깔아! 내 앞에서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뭔데 그러냐? 그러니까 너희들 죽을래? 뭐 이렇게 좀 험한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바뀐 건 모르냐? 이러니까 이 투표, 개표기를 만드는 회사의 사람이 그 위력에 이기질 못하고 위력을 당할 수 없어서 그 프로그램을 공개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를 발견하느냐? 이 각 개표기마다 폴더, 라고 한 것 같아요. 그냥 폴더, 이름이 폴더인 폴더가 전부 다 설치되어 있더라. 근데 그거는 기술자 입장에서 보면은 쓸데없는 거고 있으면 안 되는 폴더였다. 사람, 거기 있는 프로그램을 거기다 잠깐 넣었다가 접근이 가능한 사람이 전부 다 빼갈 수 있는 그런 취약한 구조에 있는 폴더가 하나 있더라. 근데 그게 전국에 있는 모든 수천 대의 개표기에 다 있더라.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암호가 MIRK, MIRK더라. 이런 걸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그걸 뭐 어떤 증거로 얘기를 하냐면은 박근혜 정부가 부정선거를 지금까지 해왔다. 이런 증거로 이 기술자가 나와서 막 얘기를 해요. 방송에서. 그런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오늘 그거를 가서 봤는데 그걸 쫙 진실을 파악을 했고 내일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것을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자회견이 있었으면 여러분이나 저나 다 알게 되겠고 특히 위금숙 소장님 같은 분은 지금도 기억을 해야 되겠죠. 기억이 없어요. 기자회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보고는 되겠죠. 누구한테? 당시에 이제 다 정권을 잡았다고 생각한 문재인 캠프에는 보고가 됐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른바 뇌피셜입니다. 제가 어떻게 했느냐? 이게 짜자자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중앙선관위에 갔더니 이런 얘기가 있고 미르케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이랑 관계가 있고 지난번에 모두 부정선거를 한 게 아닌가 이런 게 있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게 보고가 됐을 겁니다. 제가 만약에 문재인 캠프에 있었다면 문재인은 그렇게 똑똑하지 못했을 거고 문재인 캠프에 있었다면 스톱 그게 무슨 말이냐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니까 기자회견 스톱 어떤 얘기를 하고 기술자 불러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거기에 누가 갔을까요? 이것도 뇌피셜입니다. 조혜주가 불려갔습니다. 조혜주는 2002년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전자 개표기를 도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분명히 데려갔을 거예요. 이게 뭐냐?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에요. 질문하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결함이 있는 이 프로그램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했느냐? 자기는 했다 안 했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일생을 보낸 공무원이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니라고 그랬겠죠. 자, 그러면, 그래도 지금 뭐 폴더 얘기하고 이런 건 뭐냐? 이렇게 해서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거냐? 무슨 뭐 미르케이 암호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서 주저주저 떠들었겠죠. 저는 그렇게 해석하라고 봅니다. 왜 이렇게 확신하느냐? 아니, 그 캠프 갔잖아. 조혜주가. 캠프 갔어요. 가서 그 대선을 승리로 이끕니다. 아니, 전관에 있는 놈을 그쪽으로 끌고 간 것도 골때리는 일인데, 거기서 승리로 이끌어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게 뭐예요? 그 대선이 부정이었다라고 지금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나가 너무 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나간 게 아니에요. 왜냐? 그 조혜주가 어디로 왔어요? 장관으로 왔어요, 장관으로. 선관위의 장관으로 왔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대통령 선거 이후에 있었던 보궐선거, 지방선거, 4.15 선거 계속 조혜주가 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했으면 중앙선관위에도 똑똑하고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그냥 아,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이 그랬겠죠. 하지만 쫓겨났죠. 중앙선관위 직원들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은 그 훌륭한 사람 같지 않다 해서 탄핵된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금수, 우리 장영후 사장님, 이 두 분은 크게 쓰임을 받으셔야 할 분들이에요. 지금 이게 다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여기서 뭐를 알아야 되냐?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졸지 말고 설명하는 계속 들어야 돼. 다음에 이런 거를 생각하면 돼요. 와, 하나도 모르겠네. 이런 정상이에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아니, 아무리 들어도 하나도 모르겠네. 근데 그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하듯이, 여기. 투명한 투표용지에, 투명한 투표용지니까 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 내가 그 질문을 하던 거예요. 봉투를 주는 거예요, 봉투. 봉투를 주는 거야. 봉투 안에다 집어넣어. 그러면 지금은 투표용지니까 못 세지만 봉투 안에 들었으니까 셀 수 있잖아요. 사전 관내 투표도 몇 표가 들어갔는지를 다 셀 수가 있다고. 그렇게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 그리고 이 두 분은 이제 그들이 했듯이 중앙선관위를 쳐들어갑시다. 쳐들어가서 내놓으라. 있으면 내놔라. 내놓고 얘기를 해라. 내가 볼 때 너희들 못 내놔요. 아까 저기 장영우 사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투표의 비밀성이 완전히 보장되지 못한다.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가 금방 나온다. 근데 이제 위금숙 우리 저 소장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누가 뭘 들어가서 봤는지도 다 나오니까 그걸 까도록 해야 된다. 이게 만약에 개표, 그러니까 전자개표를 해야 한다면, 그 누가 들어가서 보는지, 그것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아주 그 투명하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그게 안 돼요.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봐도 모르잖아요. 무슨 뭐 프로그램이 이쪽으로 뺐다가 껐다가 뭐 했는데, 거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성춘향이가 뭐 351번인가 그거를 찾아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지난번에 경주 저 연수원에서 찢어진 투표용지 뭐 사연이 많은 거죠. 여러분들이 쫓아가가지고 찢어진 투표용지를 발견했는데 QR코드만 갖고 딱 알아냈어요. 지금 저 배춘입 투표용지 갖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거기 뭐가 있어요? QR코드 있다고. 왜 지난번에 했더니 이번에 못해? 어? 이번에 하면 뭐가 나타나요? 그건 나오거든. 저 배추님 투표용지에 누구 찍었는지 1번 찍은 게 나와요. 나오니까 그거 밝히는 순간에 비밀성 투표가 아니네라는 게 발각이 되니까 이해 못하는 거지. 이미 발각이 됐는데 뭘. 예, 1분만 더 쓰면 저기 이제 정치 분야를 쓰라고 그랬는데 정치는 윤석열 당선자가 머리가 있어서 자기가 살고 싶다면은 부정선거 재판에 깊은 관심을 갖습니다. 다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대로 된 장관이고 이 세상 지금 어디에 초점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짚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젊은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아직도 그 총기가 있다면 특검을 활용합니다.
특검하려고 해서 이 지금 이렇게 떠들어대는 우리는 그냥 말로 하고 그러는데 사람도 강제 부인하고 다음에 압수수색도 하고 해서 누가 어디에서 잘못했는지를 밝혀냅니다. 이제 그것을 그 사람들이 해야 할 거고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법정에서는 이 천대엽 조재영 이동원 민유수 네 사람이 이 민심의 무서움을 안다면 또 자신들의 어깨에 얼마나 중요한 판결이 놓여진 것인지를 안다면 정의로운 판단을 해야 합니다.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면 우리들이 피값으로 주고 산 지난 3.15 부정선거를 우리가 광정했습니다. 그걸 고쳤어요. 고쳤기 때문에 지난 60년 동안은 부정선거 생각 안 하고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는 피를 흘렸죠. 고대생들도 죽었고 다음에 김주열 씨도 죽었고 김주열 학생도 죽었고 그런 것 없이 해보자고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싸워온 겁니다. 싸워왔는데 이 사람이 땅땅땅 옳게 하면 피 없는 무혈 시민 혁명이 완성되는 거고 잘못된다? 그럼 피를 흘려야죠.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피를 흘립니다. 예. 그건 이제 시민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되길 원하고요. 다음에 언론이 있어요. 자, 언론, 사법부, 다음에 대통령과 행정부. 언론은 뭐냐?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보도를 안 했어요. 왜? 가장 큰 피해자가 국민의힘 당인데, 국민의힘 당에서는 없었다고 난리를 쳐요. 다음에 있다고는 저를 잘랐어요. 그건 정말로 부당한 겁니다. 정말 억울하고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고쳐져야 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최대의 피해자가 피해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니, 자기네들을 어떻게 쓰느냐라고 저한테 얘기를 제가 기자 출신 아니에요. 기자 출신이어서 그 지금 잘 나가는 조선일보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아는 논설위원 중앙일보의 논설위원 저 문화일보의 논설위원 이런 후배들을 찾아가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어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복거일 이게 깜깜합니다. 복거일 작가님께서 굉장히 긴 장문의 그분의 대담 기사가 월간 조선에 난 거예요. 거기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걸 전부 다 정리를 해주셨어요. 자,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 여기 안동데일리 뭐 너무 열심히 해주시고, 좀 갔는지 모르지만, 저 뒤에 데일리, 예, 계시고, 파이낸스 투데이는 간 것 같고, 저 뒤에 여성 기자분 계십니다. 예, 그분 열심히 해주고 계시지만, TV 조선에서 방송했죠? 월간 조선에서 기사 나왔죠? 매체가 두 개 나왔어요. 주간 조선 있네. 다음에 조선일보. 기대하겠습니다. 이 상징적인 곳에서, 우파의 상징적인, 지금까지 잘 못해왔죠? 여기에서 기사를 내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이 다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꼭 이 월간 조선에 이번에 보도된 복거일 선생님의 대담 기사를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게 어디 당당하게 나가서 해도 사람들이 다 놀려요. 조롱해. 나를 또라이라고. 또라이 민경 뭐 이래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그렇지. 또라이 민경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음모론자. 예를 들면 이게 1960년이 경자년이었어요. 지난 3.15가 경자년에 일어났습니다. 4.15 부정선거하는 게 2020년에 그것도 경자년이에요. 그 경자가 별경자예요. 별경자. 민경욱의 경이 별경자예요. 그러니까 60년 만에 나타난 거를 민경욱이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데 또 음모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음모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아이고 뜨거워 그래서 비키려고 그랬다고요. 근데 복거일 선생님은 딱 얘기해요. 음모론 맞다. 하지만 음모론을 인류에 끼친 영향이 다대하다. 이번에 음모론 얘기는 하지만 착착착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무슨 음모론이냐. 이렇게 아주 정통으로 까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사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말씀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10분 동안 질문 받겠습니다. 예, 선생님, 자기 밝히고, 예. 아, 그 마이크. 안녕하세요. 아, 저는 그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을 때 이 부정선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피눈물이 나는 심정이었고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 거구나 해서 제가 뉴질랜드에서 대사모라고 하는 그 우리 우파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뉴질랜드는 좌파 본색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좌파들이 있고 문재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뉴질랜드 와가지고 정신훈련하고 가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건 좀 더 알아보시면 깊이 아실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뉴질랜드에서도 우파 운동을 하고 우파 신문이 하나도 없어서 뉴질랜드 교민들이 좌파의 그 어떤 그거에 다 이렇게 그 공영 방송에 다 속아가는 게 너무 울분이 나서 이제 그 신문을 만들고 이제 했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이번에 이제 가세연 그거 이제 감시도 했었고 이번에 또 강남구 감시해서 우리 그 박주현 변호사님 네네 네 마스크 네네 BJ톨님도 오셔가지고 저에게 이제 이거를 했었는데 지금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부방대도 이제 그거를 가입을 했고요. 근데 지금 강남구 현재에도 임시사무실이라고 하는 거를 해서 지금도 부정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가보면 여전히 그 사람들의 활동은 분주하게 일어나고 있고 아까 얘기하셨던 사전선거가 가장 그 원흉이 되는 그런 곳인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전선거에 여러 가지 아까 위경숙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등등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지금 6월 1일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고 그 바깥에서 밤새워서 지켰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을 다 알고 느끼면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울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저는 지금 이게 너무 숙제고 어떻게든지 6일 선거는 막아내야 되고 그리고 모든 부정선거를 다 깨뜨려서 밝혀내야 된다는 생각에 뭐 딴 생각이 지금 들지 않아서 지금 여기까지도 쫓아왔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 네. 꼭 좀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정정자 아, 정정자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방대원이시고 네. 그러면 그 사전선거 6.1 지방선거에서 네. 사전선거 지금 현재도 뭔가 준비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그걸 막을 수 있는지 네. 그거 한번 우리 위금숙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네네 네. 한번 네. 저희 대응팀에서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이렇게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사전선거가 정말 이게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투표소 안에서 창반이 술을 세는 거, 투표소 밖에서 감시 술을 세는 거. 그런데 그것이 증거가 되려면 촬영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AI 촬영 앱을 만들어서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그걸 증거로 잡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께 참여하게 할 거고 그다음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하는 게 봉투, 사전 투표 안에 봉투 넣도록 해라. 투표 함, 투표지를 봉투를 넣고 사전 투표함에 넣어서 숫자를 반드시 세게 하는 이런 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투표함도 투명하게 하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제도 바꾸는 건 초창하지 마. 제가 박지현 변호사님. 아까 그 황교안 선생님께서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황교안 특검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사실 그 개인적으로 솔직히 뭐 이런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부강대 그 AI 오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하면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안에서 빚었는 게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에서 빚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특검법에 아마 정당까지 경력자가 있으면 특검이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황 대표님이 아마 그 자격이 안 될 걸로 제가 생각해요. 법을 바꿔서라도 근데 법도 바꿀 수 없는 상황인데 저는 그래서 안에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제가 그래서 그 선거관리위원들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 선거관리위원들 해가 3,500명 뭐 이런 거를 싹 다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제가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하면서 밖에서 이렇게 시위하고 문제제기하는 것보다 그냥 안에서 들여다보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사전투표율 시간대별로 보고 싶다 이러면 좀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보니까 삼전동에서 그 우리 하면 되겠지가 촬영한 인원하고 선관위가 기록한 자료랑 너무 다른 거예요. 시간대별로. 그런 걸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안에 우리가 무조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상임위원으로 들어가고 사무총장으로 들어가고 그 선거관리위원들을 들어가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작업이 제일 먼저 선행이 됩니다. 그거 안 하면은 사실 뭐 AI 특공대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게 시간이나 비용적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사실 밖에서 그냥 그 블랙박스 하나만 하면 좋을 것 같고 안에서도 사실 그 이번에도 몇몇 사람들이 작업을 했잖아요. 작업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해서 실시간으로 국민들한테 까버리는 겁니다. 까가지고 저는 사실 대선은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대선은 이재명이 만약 권력을 획득하면은 고해버릴 수 있는데 근데 지자체는 지자체장이 되더라도 이거 수사해자 이렇게 하면은 엎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자체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그 돈줄입니다. 돈줄. 그러니까 자파나 범죄자들이 어떤 숙주 역할을 할 수 있는 돈줄이기 때문에 그거를 얘들은 놓치기 어려워요.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선관위 애들이 아직도 자파 편이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그런 걸 하면 죽는다라는 걸 알게끔 뭐 선거 감시도 감시지만 감사원에서 감사도 들어가고 선관위 안에서도 내부 감찰팀이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 특공대를 만들어버려야 돼요. 제가 이번에 그 은평구에서도 박병사님 예예 나머지 그 장영호 사장님과 원주이었으님 예, 예. 30초씩 인사 말씀이나 뭐 30초씩만 해주시고 나가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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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따로 드릴 말씀이 남는 것 같아요. 다른 드릴 말씀 없는 것 같고, 저도 이제 입증성 관련돼서 일을 하면서 활동을 하기에 벌써 2년이 지났고, 그래서 이렇게 모두 노력하신 분들의 그 피땀의 결과가 조속히 나와서 바뀌는 세상을 빨리 좀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 심포지엄 시리즈 1, 이거는 오늘 이대로 마치겠습니다.